종교 여러분 사회복지 유교편 더불어 사는 대동사회를 지향하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민유방본. 유교는 여타 종교와 달리 내세보다 현세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고 있겠다. 예컨대 죽음에 대해서 공자는 산 사람이 일도 모르는데 하물며 죽음에 대해 어찌 알 수 있겠냐는 식의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현실적인 민의 질고에 대한 해결에 있었고 그의 주유천하 또한 그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자가 인을 중시했다면 글을 쓴 게 한 맹자의 경우 여기에 의를 더해 인을 강조했다. 인의와 윤리도덕을 통한 이들의 왕도정치 중심에는 늘 백성이 주인공이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 민유방본이었으며 최고 권력자인 왕도 백성이 쓴 연호에 그 존재의 가치가 있었다. 민심은 곧 천심으로 민심을 잃으면 왕의 자리도 보전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유교적 기본 개념이었다. 백성은 물과 같은 존재로서 배와 같은 왕을 떠받들지만 물이 요동을 치면 배는 위태로워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덕 있는 이에게 천명이 옮겨간다는 혁명사상은 유교의 당연한 기결이었다. 특히 유교국가를 지향하는 조선의 탄생의 1등 공신이었던 정도전의 혁명사상도 이런 유교사상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았다면 백성에게서 먹는 게 곧 하늘이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의식주가 모두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역시 먹는 문제였다. 경제는 곧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재문에 압축된 표현이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일정한 마음, 곧 항심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물적 기반인 항산이 보장되어야 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정한 직업이랄까 일자리 창출이 먼저였다. 그러한 안정된 생활 기조 위에서 예의 염치와 효제 충신의 교육에 뒤따라 금소와 차별화를 쓰는 인관화를 도모했던 것이 유교였다. 왕은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백성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며 백성들과 지 동고 동락하는 여민 동락은 필수 요건이었다. 유교가 한대 이후 사실상 정치념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교적 사유는 곧 정치적 입안과 실행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행하는 복지정책도 결국은 유교적 명분에서 비롯된 측면이 다분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왕을 대신해 지방수령들에게 부여된 임무 중에는 부역을 고르게 한다든가 학교를 중흥시키는 일은 물론 인구 증식을 위한 조언과 함께 농사철에 백성들을 함부로 관공서에 출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백성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복지정책의 실상 1. 환과 고독. 문왕이 정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시한 것이 환과 고독을 돌보는 일이었다고 한다. 환과 고독은 호라비, 과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자, 고아 등을 말한다. 부자들은 그대로 두어도 그들이 알아서 잘 살아갈 것이지만 이들 환과 고독의 네 부류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로서 국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배려는 맹자가 말하는 사단 중 측은지심의 발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인의 탄서라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실상 이진휼.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유교가 유입되어 현실 정책에 반영되기 이르렀고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러서는 온전한 유교 국가로 발전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국가에서는 수조권을 갖는 대신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하여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백성들에게 항산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 삶을 누리도록 한 것이지만 결국 이는 동시에 국가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왕을 대신하여 지방의 통치를 맡은 수령들에게는 수령 칠사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 조항 중에는 부역을 고르게 한다든가 학교를 중흥시키는 일은 물론 호구증과 사송관이라고 하여 인구 증식을 위한 조언과 함께 농사철에 백성들을 함부로 관공서에 출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백성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과 관련해서 세쌍둥이가 탄생한 경우 국가에서 특별히 식물을 내려줬을 뿐 아니라 실록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여 인구 증가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세종 때는 출산한 노비에게 휴가를 주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통시대는 잦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현상이 빈발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당시의 식량 결핍 상황은 거의 일상적이었다.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율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민들에 대한 쌀, 콩, 잡곡, 장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종자국을 제공하기도 했고, 환곡제도를 통해 곡식을 구워줬다가 수확한 이후 받아들이는 제도도 마련됐다. 기근과 곁들여 따른 전염병의 창궐도 역시 큰 사회 문제여서 이를 위한 구례에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던 바 이런 것들은 당시 나름대로 복지 정책으로서 기능했다고 할수 있다. 심지어 기근 현상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수양 유기화법이다. 버려진 아이들을 넉넉한 집에서 거둬기르면 그들을 자식으로 삼거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제했던 것으로 이 또한 흉년으로 발생한 기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할수 있다. 복지정책의 실상 3. 노인 봉양. 6.2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효사상이다. 전설적인 태평 성대의 인물로 알려진 순임금은 완악한 부모를 잘 받들어 대효로 일컬어질 정도로 숭황의 대상이었고, 공자의 학통을 이은 증자는 효의 경전인 효경을 지키기까지 했다. 육에서 효는 곧 백행의 근본으로 여겨졌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돌봄을 받는 부모에 대한 효는 기브앤테이크의 출발점인 셈이었다. 효자의 문화에서 충신이 나온다고 여겨 백성과 왕은 의제적 부모 자식 관계로 설정됐다. 효란 단순히 부모를 잘 섬기는 단계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부모를 섬기듯 남의 부모를 받든 것이 요구되었다. 자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미루어 남의 자식까지 미친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이른바 대동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였고, 조선 후기 공법상의 일대 혁신이었던 대동법이 편민 입국의 기차에 기득권 세력과 중간 몰입의 수단을 배제하고 다수의 백성을 위해 실시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혹자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마저 백성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어 주목된다. 유교사회인 조선시대는 충해의 정절을 지킨 여성에게 정녀라 하여 표창했을 뿐 아니라 복호라 하여 요역을 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노인직이라는 명예직을 하사하기도 했고, 고위관료로서 기로소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괴장을 하사하여 우대하기도 했다. 종종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경로잔치를 베풀기도 했으며, 부모가 연로한 경우에는 자식을 군용해서 면제하여 봉양토록 하기도 했다. 은나라의 폭군 주황을 피해 살던 백의와 강태공 등이 주나라 문왕에게 귀한 이유 중 하나도 문왕이 노인을 잘 봉양했기 때문이었다. 이상 전통시대 유교적 관점에서 시행된 복지정책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유교에서 추구하는 것중 하나가 과유불급의 중용이다. 중용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시의에 맞게 변화 발전하며 적응해가는 시중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가운데는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 구현도 은연중 암시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